사실 10년 전에 더 예능을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네. 저 세 바퀴도 나간 적 있어요. 어, 진짜요? 아, 그래? 네, 있어요. 웬만하면 아는데. 아는데? 그때 뭐 했지? 참 잘생긴 사람 좋아하세요. 어쨌든 지금보다 옷을 더 과하게 입어. 나는 더 세게 입어. 더 했는데 이렇게. 가서 뭘 하면 현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다 편집인 거예요. 때려. 다 편집이고. 너무 과했나? 그때 뭐 했어? 완전 의욕에 충만했어. 그때 뭐 했어? 아니 그때 안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뭐만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뭐 조건 씨가 한참 나왔었고 플라이 더 스카이 브라이언 씨가 나왔어서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섹시 댄스 같은 거를 막 개툴로 막 쳤어요. 그래서 뭐 조건 씨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백인 스타일이고 뭐 브라이언 씨는 흑인 스타일이다. 그렇게 두 분이 끝났는데 그냥 제가 아 저요 저도 출 수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이휘재 형님께서 그럼 호영 씨는 뭐 동양인 스타일로 뭐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안 나갔죠. 아 그거 지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가 동양춤 지금 안 나갈까? 아니 뭐 돼요? 그냥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야 이지아 때를 만났네. 어 호영 씨 이지아 때 만났어. 이거 라스로 나간다. 어 라스로 나간다. 아 이거를 그때 세 바퀴에서 했었어? 응 했었죠. 아하. 열심히 했어요. 때도 안 맞았구나. 근데 뮤지컬 보러 가면 너무 날아다니잖아. 확 보여요. 그래서 듣기가... 계속 인상이 남아요. 아,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대략 다른 분들은 어? TV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오니까 아, 네. 제가 일부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인상이 세. 나는 고관 학인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아, 그동안 나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아니, 가끔은 드라마 작가분들도 공연 보러 오신 다음에 아 호영 씨 저 팬이에요. 그럼 제가 근데 날 왜 안 써요? 제가 막 그래요. 공격적이네. 공격적. 이러니 안 쓰지 무서우니. 스타일은 아니야. 스타일은 아니야. 당황해하면서 아니 방송 하고 싶으냐고. 아니 목구멍까지 차 있는 사람이 당연하죠. 너무 부담스러웠나봐. 부담스러워. 많이 나아졌어요. 불러주세요. 아 저런 말 좀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원투 치던데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개그우먼 뭐 김영희 씨, 친하더라고. 예, 홍현희 씨. 뭐 이분들이 오빠는 여기다가 그 판사분들이 치고 다니는 여기 판사봉을 하고 다녀라 그렇게 치고 다니게. 건설적인 얘기들 하네. 건전하다.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손동작을 많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꽤 있어요. 아, 이런 동작들이? 아니 이렇게 제스처 뭐, 이거는 괜찮아. 사태지.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형님은 이렇게 직접 저 찍고 호영 씨 약간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손이 흘려서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 이거랑 뭔 차이가 있니? 아니야 저는 일단은 우리 김문하 씨 이렇게 정확하게 찍은 스타일이면 저는 뿌리지. 그치? 이렇게 두루두루 두루두루 아 이거 나